아, 제가 동마대비 클럽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평소에 좀 연습할 시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크루런이면 화요일인데 제가 제 작업실에 있는 지축에서 구파발 쪽이에요. 거기서 정규를 하는 여의도 IFC 몰까지 한 15에서 16km를 런닝으로 가고 있어요. 평균 페이스는 5에서 5분 30초가 될 것 같고요.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더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호등 걸리는 데도 많아서 좀 쉴 구간은 있는데 그래도 맞춰서 한번 뛰어보려고요. 제가 속력을 내가지고 조금 약간 끌어올려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신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어요. 기량을 한번 좀 재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너무 장거리를 안 뛰어가지고 지금 겸사겸사 해보려고 해서 나왔거든요. 가서 6km 정도 뛸 거니까 도합 한 20km 정도 뛰어보려고 했는데 아 여기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 4km 정도 뛰다가 생각나서 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자 그래서 불광침을 찍고 있습니다. 사람들 많은데 뭐 찍어야죠. 그리고 나중에 신발은 오늘 나이키 알파 플라이드 10% 후 신고 나왔는데 뭐 그 영상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과거에 찍었던 거에서 제 신발 모양을 그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20km 두고 뛰고 앞으로 이걸 만약에 신고 선마라톤 동마에 신고 나간다면 100km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세 가지 중에 제가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. 일단은 이거 나이키 알파 플라이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뮤지노 리벨리온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뉴발란스 퓨어셀 엘리트 V3 고민하고 있어요. 이 세 개 중에 하나 신을 건데 그래서 내 몸에 좀 더 익숙한 게 어떤 건지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장거리를 뛰어보자.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연습 기간인데 그 연습 기간 한 달 기간 동안 제일 하고 생각하면서 많이 뛰는 게 뭐냐면 코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리듬감? 코어, 내 몸의 중심, 위, 아래, 좌우, 그 다음에 이제 직진이니까 앞뒤. 대신에 이제 다른 거를 좀 운동을 줄이고 회전력을 만들 수 있게 직진 운동이니까 앞으로 갈 수 있게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떻게 리뷰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사람 많은데 좀 피해서 가야지. 여기 불야성이에요. 불광동 자 얼마. 나머지 10km를 잘 뛰어서 가보고 도착지점 가서 제가 제 나름의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라톤을 도움이 되게 해볼게요. 지금 어느 정도 뛰어가지고 홍제동 구간 지나가고 있어요. 여기가 어필 다운힐이 많아가지고 되게 트레일러닝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. 제가 오늘 뛰어보니까 여기가 연습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어차피 시티런이고 마라톤 자체가 그리고 더 좋은 플러스 점은 제가 트레일러닝을 해보니까 확실히 제가 왜 최상위 그 트레일러너나 마라토너가 아니냐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마라톤에서 어느 정도 힘을 많이 쓸 수 있더라고요. 쓰는 근육이 약간 다르지만 이 기본 체력을 올려주는 데는 어필 다운힐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장거리를 뛰니까 트레일러닝의 그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음악을 들으면서 뛸까? 그럼 내가 촬영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까? 서울 마라톤도 꼭 찍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만들면서 뛰는 게 기록 도움에 상당히 많이 도움 받은 것 같아요. 저 10km 나갔을 때나 뭐 하프 나갔을 때나 개인 PB 달성을 했어요. 그게 다 에어팟을 귀에 꽂고 했어요. 근데 어차피 장거리 마라톤 하면 이게 배터리가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.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구간 왔으니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. 더 뛰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시 신호등 걸렸어요. 여기가 어디냐면 서대문 구청 가는 사거리에요. 여기 지금 쉬고 있는데 안 쉬고 싶구나. 오랜만에 알파 플라이 익스퍼센트 되게 오랜만에 신으니까 되게 부드러워요. 되게 가볍고 힘이 좀 덜 드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. 역시 저는 카보나가 잘 맞고 알파 안 맞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크게 무리 없이 잘 뛰고 있습니다. 뛰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. 모든 분들이 다들 고민일 것 같아요. 안경 있잖아요. 방수 뛰시는 분들은 이거 쓰고 뛰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. 저는 솔직히 뒤에다가 고무밴드 같은 거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샀거든요. 근데 막상 대회는 그리고 저 코받침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
코받침이 이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땀이 흐르면 무조건 떨어져요, 이렇게. 그래서 기존에는 옛날에 오클리 안경을 썼는데 지금 약간 일반 안경인데 오클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새로 살까 고민 중이에요. 아니면 이제 뒤로 묶는 끈 같은 거 메꿔서 이렇게 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랑 같은 고민을 공유하실 분들에게는 밴드를 해서 안경을 쓰거나 뭐 안 쓰고 뛰는 것도 기록 달성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저는 연희동 구간에 왔어요. 스노드 한 번 더 걸려가지고 역시 10km라는 스노드가 많아요. 뭔 얘기를 하고 싶냐, 제가 이제 러닝화 하나 더 살려고 했는데 최상급을 하기엔 또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연습화 같은 거를 하나 사볼까 리뷰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너무 안 산 것 같아가지고 줌플라이 5나? 그래도 줌플라이 5나? 줌 베이퍼 3를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근데 그게 요즘 하도 이 알파를 신다 보면 그 반발력 같은 게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그냥 제 스스로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서퍼님 같은 엔더핀 프로나 스피드를 한번 사서 신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해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시트도 워낙 요즘 평이 좋아서 인버스 25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슈퍼블라스 같은 거, 슈퍼블라스 좀 비싸면 노바 정도 해서 경험해 보는 게 좋겠다. 그래도 요즘 다 뭐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거의 20만원대, 19만원대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왔다가 사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신촌에 왔는데요.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. 그래서 지금 크루런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망한 것 같아요. 중간에 합류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거의 지금 4km, 5km 남은 것 같아요. 이거 촬영 시간이야. 어필 다운 계산을 못 하나 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늦을 것 같아서 아주 빨리 합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서강대교 왔어요. 거의 다 왔어요. 서강대교 이제 건너서 여의도 공원 조금 넘으면 FOC 몰인데 중간에 내가 지도를 알아서 합류한 지점까지 받을 거예요. 좀 아니래서 너무 아쉬워요. 오늘 이렇게 뛰면 20km 딱 채우라고 하는데 중간에 제대로만 합류하면 제가 LSD 20km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할 수 있어요. 힘내야죠. 여기는 서강대교입니다. 본격적으로 또 빨리 뛰어봐야지. 8시니까 한 10분 안에 도착하겠어. 가자! IFC모! 일단은 여의도까지 오는데 성공했어요. 여의도 KBS인데 저기 IFC까지는 안 가고 여기 오는 구간 중간에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. 좀 애매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몇 킬로를 뛰었는지도 저 16킬로 딱 16킬로 뛰었어요. 그래서 왠지 여기서 기다리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4km 채워서 오늘 20km 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오랜만에 알파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싣고 뛰었는데 너무 좋았어요. 지금도 좋은 것 같고 크게 무리 없는 것 같아요. 역시 나이키 놓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. 그 베이퍼 플라이 3 나올 거니까 그때 신어보고 리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것도 경험해 봐야겠죠. 그렇지만 역시 상위 알파가 이거 놓지 못하겠어요. 다른 브랜드들도 다 비교해서 한번 신어보고 계속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 달 남은 서울 마라톤 준비 잘 하시고요. 네, 저도 열심히 촬영 동마 대비 클럽 그거 빼고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또 연습해가지고 마라톤 당일에 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다 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촬영을 해야 되나 그냥 기록을 한번 내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근데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.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당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날 컨텐츠 다른 것도 많이 찍을게요. 생각보다 사람들이 늦게 왔네. 만났습니다. IFC으로 와서 지금 크루런에서 4km 채웠어요. 저 좀 뺑뺑이 돌았는데 좀 늦어가지고 3.5 돼가지고 오늘 즐겁게 잤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괜찮네요. 그래도 버겁고 속력도 조금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페이스는 아니라서 조금 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4주 남았으니까 조금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또 화이팅!